시그널이 발생해도 보지 않는다 2편이고요. 이 그림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제 상황으로 보면 돼요. 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5년 국채를 봤고요. 왜냐하면 10년 국채는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때 시그널이 발생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이때가 2월 12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년짜리에서 저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10년짜리가 급등을 하면은 그 다음에 점점점 밑으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 10년짜리 국채의 금리가 상승한다는 말은 10년 뒤에 미국의 펀더멘탈 혹은 경제 성장이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뒤에 이렇게 좋은 거니까 이게 점점 시기가 내려와요. 그러면 뭐 7년짜리.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7년채 국채 그것도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년짜리, 그리고 2년짜리. 그리고 지난주에 2년짜리도 뭐 30%인가? 뭐 40%인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언론들이 10년짜리 얘기를 하지만 나는 더 밑에 걸 봐야 돼요. 이 금리 인상 혹은 뭐 경제 성장 이런 게 점점 앞당겨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지금 발작을 하는 거예요. 10년 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10년 뒤라고 생각했던 게 5년짜리 내려오고 3년짜리 내려오고, 야, 그럼 우리 금리 인상을 곧뭐 당장 몇달 있다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숨통을 쥐어오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켓이 이렇게 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마켓의 이런 필수 하락 조건은 딱 이걸로 봤어요. 유동성 공급이 중단. 그리고 실질 금리가 2013년에도 요때 테이퍼 텐트럼 있었죠? 요때처럼 상승을 하던가. 근데 최근에 요거는 12일자인데 2주 지난 지금에서 보면은 요 실질 금리가 살짝 고개를 쳐들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됐고,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이 얼마만큼 기대치보다 잘 나오고 있느냐. 근데 지금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는 마켓 하락 필수 조건들을 보면은 지금 단지 요두 번째 요거만 지금 충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동성 공급 중단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하지 않는다고 했고, 하지만 이번에 재정 지원 정책이 끝나면은 유동성이 풀려 나오잖아요. 이거 다음에 뭔가가 더 있어야 돼요. 뭐 인프라스트럭처 빌이든 아니면 다음 또 재정 지원 정책이든. 근데 지금 시기상 첫 번째 릴리프에서 두 번째 이제 레스큐로 가는데, 요 넘어가는데 다음에 추가 유동성은 인프라스트럭처 빌이라든가 다른 이게 없어요. 이 인프라 그거 빼면은.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언론들에서 아야 이거 안될 수도 있다, 이거 잡음이 많다, 뭐 요런 식의 헤드라인을 잘 봐야 돼요. 연준이 언제 지금 120 빌리언씩 쓰고 있는 유동성 공급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충분히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이 괜찮아지면 중단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고 했어요. 생각해 볼게. 자, 보세요. 이 테이퍼 텐트럼. 이때 2013년도 5월인가 6월에 하고 12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이 당시에는 이 버냉키가 6개월 전인가 7월 계열인가 요 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연준이 요번에 제이 파월이 얘기를 했잖아요. 야, 우리는 미리 알려줄게. 그럼 이, 예를 들어서 이거보단 더 미리 알려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야, 우리가 미리 알려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2년 뒤에 할게.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만약에 테이퍼링을 2년 뒤에 할 거야. 그러면 2년 요 시점 있죠. 이때 말하는 순간 이미 마켓은 프라이싱 인을 해요. 그래서 2년 뒤에 할 거야, 1년 뒤에 할 거야, 혹은 뭐 6개월 뒤에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장난이다. 어차피 마켓은 이 제이 파월이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프라이싱 인을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헤어컷. 이 펀더멘탈이 있고 주가가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으로 이렇게 치솟았는데 요 사이를 깎이는 헤어컷을 이제 당하는데, 이 주가를 증명하려면은 이 실적이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과 이게 이제 GDP 성장에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이 GDP의 성장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나와주면은 지금의 이 주가가 정당화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실적이 안 나오거나, 근데 이것도 이제 섹터별로 나눠봐야겠죠. 지금의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이 과한 애들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지금 뭐 마이너스 내고 있고, 이 매출의 몇배 이런 멀티플로 해가지고 가치 평가를 받아가지고 완전 익스펜션이 확 됐는데, 펀더멘탈이 받아주려면 막 20년, 30년, 어떤 걸 100년 걸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산업별 혹은 섹터별 아니면 이 회사별 요런 거로 잘 살펴봐야 된다.
어느 사람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좀 말하고 있긴 한데, 이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트레이딩 하기 힘든 곳이에요. 물론 가격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것도 뭐 중국이 많이 매수해서 그렇겠죠. 중요한 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1년 농사잖아요. 1년 뒤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쭉 올라갔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수확을 할때 생각보다 작황이 좋았어. 그래서 옥수수가 생산이 많이 됐어. 그럼 얘는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쭉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충분히 가격이 반영되는데 이것도 헤어컷이라고 보면 돼요. 이 펀더멘탈이 이만큼인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생산량이 충분히 쭉 이렇게 받쳐주면은 쭉 가격이, 옥수수 가격이 내려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옥수수 가격이라든가 이 대두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상승했지만 누군가 매수하는 주체가 없다면 중국이 되겠죠.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아프리카 뭐 수완플루인가 이것 때문에 중국 돼지 많이 죽었고, 이제 그 중국 돼지 수를 늘리려고 대두라든가 뭐 옥수수를 많이 이제 수입을 했고, 그게 자기가 어느 정도 필요 충분 조건에 만족을 했으면은 더 이상 수입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꺾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옥수수 가격, 대두 가격이 하락할지 상승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요 정도 급등한 거는 추가적으로 누가 매수를 안 해준다면은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내년에 이런 곡물 이 작황에 따라 가지고 이 가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곡물 같은 거 선물 트레이딩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요. 하지만 이 곡물만 보면 그렇고요, 이 CPI에서 주거비가 40% 차지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낮은 목회주의 물론 네, 이 주택 대출 담보 대출 금리가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와도 지금 워낙 낮아요. 그리고 셀러 마켓이거든요. 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많고 물건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주거비 상승 촉발 요인이에요. 그러면 이 CPI에서 40% 차지하는 이 주거비가 상승한단 말은 CPI가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원자재 이 유가도 거의 지금 60불이잖아요. 거의 뭐한달 만에 뭐 10불, 15불이 올랐는데 이거를 지금 흡수를 해야 되죠, 기업들이. 그리고 또 유동성도 지금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페드도 보면 이렇게 딱쭉 쏟아가지고 뭐 지금 7, 8 트릴리언. 지금 이번 금요일 발표한 것도 보면 또 살짝 치솟았어요. 이렇게 치솟았는데도 그 아까 소개해드린 무브 인덱스 있죠? 얘는 이렇게 쭉 쏟았죠. 연준 같은 경우는 이 무브 인덱스가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돈을 풀고 있는데도 이 국채, 미국 국채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쭉 올리고 있어요. 그럼 돈을 더 풀어? 이것도 참 연준이 아마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국채 시장의 안정화. 그래서 유가 상승, 유동성 풍부해. 그래서 원자재 이미 상승했어. 이세 가지가 이렇게 모든 게다 높은 상태이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확률이 올라간다. 거기에 부스트 할수 있는 게요 주거비. 왜 주거비가 올라?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수요가 딸리고, 그리고 또 최근에 목재, 이 럼버, 이 팀버, 이 가격이 빡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재를, 미국은 나무로 집을 짓거든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영향을 주는 게이 회사들이죠. 집 짓는 회사들, 이 홈빌더들이 이 나무를 사가지고 집을 져요. 근데 얘네들이 이 목재 가격 비싼 걸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앞으로 내가 팔 이런 비싼 목재를 쓴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면은 이거에서 렌트를 해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줘야겠죠. 그러면 CPI가 당연히 오를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겠죠. 아까 영상 1편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조건 플러스 이 주거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12일 날 적었던 글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미국 10년물 국채가 관건이다. 하지만 10년물 국채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쏠리면 빠르게 뭐 7년짜리, 5년짜리 이 중기채를 봐야 되고, 그리고 빨리 2년채를 봐야 된다. 이제 또 이렇게 상황에서 2년채가 지난주에 보면은 엄청 급등했죠. 그래서 이런 게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점과 점들이요. 이거는 16일날 적은 글이고요. 저는 이 무브 인덱스가 치솟았는데 이 16일도 마켓은 되게 잠잠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무브 인덱스가 물론 선행 지수는 아니에요. 언제나 선행 지표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왜이 무브 인덱스가 선행 지표가 될수 있냐? 유동성으로 마켓에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 유동성의 키가 되는, 그리고 또 연준이 120빌리언씩 매달 사주고, 이거면은
1조 달러거든요. 원 트릴리언 달러가 되는 거예요. 1년치 모으면요. 121년씩 12 곱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이 정도면요. 1트릴리언씩 계속 쓴다는 게 이미 마켓이 프라이싱 인을 하고 있고, 이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이 있는데, 이 무브 인덱스가 이렇게 고개를 치솟았다는 거는 뭔가 국채시장에 잡음이 생기고 있는 거다. 연준이 돈을, 이게 연준 자산 그래프거든요. 쭉이 3월달, 4월달 이후로 거의 수직 상승했다가 지금도 살짝 들어오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한 7.5, 뭐8 트릴리언 될 거예요. 이건 확인을 안 해봤는데 계속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무브 인덱스, 미국 국채시장 변동성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국채시장에 뭔가 잡음이 생겼다. 하지만 그 문제가 정확히는 뭔지는 몰라. 연준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무브 인덱스가 속고 있다는 말은 굉장히 연준한테도 신뢰에 금이 갈수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다음 주에 빅스가 치솟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특히 이제 테크 섹터가 주춤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테크 섹터는 미래의 할인율, 그러니까 현금이 지금의 만 원이 나중에도 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워낙 바닥이니까. 이제 하지만 그 10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만 원이 지금 뭐 8천 원, 7천 원, 6천 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굳이 뭐 테크 섹터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국채가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값이 저렴할 때는 테크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과거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지금 이 당시에 1.29였거든요. 지금은 한1.4 정도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과거에도 1.29대가 있었는데 왜 지금 난리야? 이게 절대적인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1.29란 숫자가 아니라 요 기울기, 그림의 각도, 앵글, 가파르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급하게 쭉막한 일주일 만에 미친 듯이 쏟았잖아요. 이게 이제 테크의 목을 이렇게 탁탁 치는 거예요.